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보화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아주 대단히 위세가 강한데 주님께서 교우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감염된 교우들이 꽤 있으십니다. 아마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다 들으셨을 텐데 우크라이나 위한 기도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갑작스러운 침공을 받아서 전쟁을 겪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 또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기도, 정말 기도의 사명이라고 느끼고 이건 곧 우리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의 유월절, 이것이 오늘 예배의 주제이고 우리 교회 어려웠던 때 이 성전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참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 어려웠던 때의 그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재현해 놓은 그런 형태의 예배당 장식입니다. 강단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 앉으시는 자리가 좀 불편하실 텐데 그때 이렇게 기도해도 했었고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현수막처럼 저런 분위기에 지금 보기에는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무슨 디자인 같이도 보이겠지만 정말 썰렁하고 황량했던 그런 분위기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려웠던 것으로 따지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들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유난히 어려웠어요. 우선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건축회사가 IMF 때 부도가 나서 건축 중단이 되고 교회는 건축비가 없으니까 대책이 없고 그래서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정말 한마디씩 할 정도로 건축 중단 상태가 오래 갔습니다. 부도 위기도 왔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 사이에 교체되는 어려움도 겪고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상태에서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떠나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고 어느 정도 좀 어려웠느냐 그저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느 이단 단체에서 돈 많이 줄 테니 너희들 좋은 곳에 가서 예배당 지으라 여기는 우리들한테 넘기라 이런 제안을 부동산 업체 통해서 해왔을 정도였어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정말 난감하고 해결의 길은 없는 이런 상황까지 몰렸던 그 시절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 증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기적적인 해결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였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의 형편으로는 참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순종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왔을 때 은행 부채만도 100억이 넘고 건축회사에다가 한 5, 60억 정도의 건축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결의 길이 없었어요. 이 예배당을 다시 완공한다는 것은 정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에서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막바지에 5억 원이 모자라서 예배당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동안 준비한 것도 다 잃어버릴 지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은행에 5억을 더 부채를 얻어서 일본에다가 보냈습니다. 참 주변에서 우리에게 정신 나갔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때 당시 교인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예배당을 정말 기적과 같이 예배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부채는 많았지만 근데 그때 예수전도단 화요집회에서 이 예배당을 사용하자고 순회선교단에서 복음학교 하자고 이 예배당 전체를 이용해서 또 치유집회를 월요일마다 하자고 막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내놓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당만 완공하게 해주시면 한국교회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당은 완공이 됐지만 지금처럼 교인들이 예배당이 꽉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배당 자체가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였죠. 그렇지만 예배당 건물은 워낙 크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은 이 선한 목자 교회를 보면 괜히 마음이 위축감이 느껴지고 더 마음이 힘든 형편이었다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주님이 그때 너희들이 이 예배당을 교인들이 가득 차고 난 다음에 그 교회들을 돌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 교회에 교인들을 보내서 그 미자립 교회들이 예배드리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도 타지 않았을 때부터 형제교회라고 관계를 맺고 어려운 미자리 교회 속회별로 돌아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도록 했고 분리개척교회를 해마다 한 교회씩을 세우고 사실 일꾼이 참 부족한 그런 형편인데도 파송교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분리개척들을 해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순종뿐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면 무조건 했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것. 오늘 이 교회 사랑 주일은 바로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사실 왜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가 하면 이거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창립한 20년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절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되 거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조금 모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끝났다,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함께 해주는 교인이 그 자체로 고마웠어요. 그분이 뭐 잘생긴 분이든 못생긴 분이든 재산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성품이 좋든지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거. 힘들다고, 이 교회 진짜 어려울 것 같다고 떠나지 않으시고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회 같이 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힘들기만 한 것 같았던 그때가 우리 교회의 영성을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영성, 선한목자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는 그 시절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힘들기는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겁니다. 이게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지금 여건은 그때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건축비 상환도 오늘도 건축원금을 합니다만 걱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인들도 교인 등록 교인이 벌써 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자세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좀 가진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 시대를 기념하라,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시대를 기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 가장 비참한 시기, 430년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무슨 독립전쟁을 좀 시원하게 해서 바로왕을 죽이고 뭐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그렇게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밤새도록 그냥 집안에서만 있으라. 그게 무슨 독립전쟁입니까? 그게 무슨 무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와 첫 새끼 다 죽일 때, 그때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어요. 건너갔어요. 그게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순종했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냈던 그 시절을 우리도 우리 교회의 유월절로 지키자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무슨 3.1절이나 8.15 광복절 같이 지키지 않아요. 그저 만세삼창하고 대통령 연설 한번 하고
그리고 끝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월절 한번 지키려고 온 집안을 대청소하는데 대청소의 목적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곰팡이 하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야 되니까, 무교절을 지켜야 되니까 곰팡이 하나 없도록 집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가구나 소파나 이 곰팡이가 완벽하게 제거되기 힘들다 그러면 멀쩡한 가구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 가구 들여놔요. 무교병, 곰팡이 없는 집안을 만들려고 일주일 동안 지켜요. 무슨 뭐 그냥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마당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아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냈던 것 그대로. 음식 그 기간에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 쉽게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을 거면 크래커 같은 부서지는 그런 과자예요. 그 한 주간 동안 그거 먹는 겁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지킬 때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지금도 온 나라가 이렇게 지키나. 그런데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다가 그들은 비로소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고난의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민족을 사랑하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었어요. 나라 없는 2000년 동안의 민족은 소멸되는 거죠. 다시 나라 찾아냅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유월절 지금 이 교회 사랑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교회 건축원금을 그동안에 해오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30여 년 건축원금을 해마다 합니다. 아마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숨막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올해도 아마 또 건축원금 작정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 건축은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해마다 건축원금을 작정해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축원금을 하게 하는 담임 목사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1년 중에 지금이 제일 힘든 때였습니다. 교인들에게 올해도 건축원금 작정해 주세요.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광고하고 헌금하게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숨막힐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30여 년을 계속 했다니까요. 어떤 때는 저 자신이 도무지 올해는 교인들에게 건축원금 하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목사가 좀 축복권이 있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서 기도하면 막 대박도 터지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래서 한번 헌금하면 그냥 그 해로 다 해결되는 그런 목사도 있나요? 좀 그런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좀 청빙해서 저는 그냥 물러나고 그분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안 되는 목사가 교회를 담임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고생시킨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어떤 교인이 교회 등록을 해왔는데 전에 다니는 교회 건축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여기는 부채가 더 많더라.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래. 너무 미안하더라. 그런 가운데도 또 교회 그냥 계속 등록해 오신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하는 것도 저로서도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이제 재정부 보고를 보니까 한 42억 원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 좀 보이네요. 네. 아마 올해가 안 되면 내년쯤이면 이 교회 건축 부채에 대한 이런 특별헌금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끝날 때가 되었어요. 그런 뜻에서 이제는 건축헌금이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정도 지나면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만든 큰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이 재정의 압박감에서 언제 벗어나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헌금만 하고 지내야 되나? 그런 심정이었지만 그게 우리의 위기감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시험이 들면, 교회가 힘이 빠지면 우리는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은밀한 죄도 없어야 된다. 절대 우리는 싸우고 갈라지면 안 된다. 그렇게 지난 20년을 살아왔어요. 교회 건축 부채가 무거운 짐인 것 같았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정결하고 또 정결해졌어요. 또 하나가 짧은 교회 역사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것.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지금처럼 정말 부담스럽기만 한 헌금 같은데 이거 듣다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러니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교회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올해도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려고만 하셨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부채는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 이 건축비 상환을 위해서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떻든지 헌금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뼛속 깊숙이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심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짧은 역사인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교회 부채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에 이걸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을 광야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두려운 때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중에도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조심할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광야 기간은 더 길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살아보라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의 때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느슨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이제는 뭐 절박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토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광야에 있을 때하고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내쫓깁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예배당을 완공하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부에서 무너질 것을 조심하라. 아, 지금 이 예배당 건축을 이제 끝냈는데 내부에서 무너질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당 건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로서만 예배당이라면 끝났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전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철저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이 성도들이 되어야 건물 예배당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이 왕 되시면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장로님들과 교회 일을 의논하면서 거의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 되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하나 되는 일을 지켜가면서 20년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내적인 성전이 훨씬 중요하니까. 내부에서 무너지면 다 끝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의 유월절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고 또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지상 대명령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 일이 요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성경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선교단체도 없어요. 무슨 현지 정보도 없어요. 현지 교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 각오해야 돼요. 그 먼 다른 나라로 여행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산에서 사막에서 짐승들에게 그렇게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선교비 보내주는 교회도 없어요. 자기가 가서 일해서 벌어서 먹어가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가능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사명이 커 보여요? 약속이 커 보여요? 얼핏 보면 사명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엄청난 거예요. 이 약속 하나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대책도 없이 복음 전하러 나갔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교회가 서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벅차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약속이 더 커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우리 교회가 체험한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더 컸어요. 그때는 그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지금 이제 20년쯤 지나고 보니까 와,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건축만 끝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예배당을 우리 교회만 쓰지 않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열방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나는 그런 기도 안 했다고 우기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그 절박한 때 이 바닥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소원을 감당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한국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열방에서 장로님들이 한둘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지원해드리나. 근데 여러분, 이건 복이지 부담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 그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 이건 복이지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럴 때가 됐어요. 저는 이제 올해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여러분에게 간절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새로 담임으로 오시는 김다희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저보다 훨씬 커요. 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또 한결같이 그런 중심이세요.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조합이 어느 교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선한목자교회 전성기는 지난 20년이 아니에요. 이제 선한목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뚜껑이 이제 열린 것뿐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본편 극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만 잊지 않으면 돼요. 이 교회가 진짜 어려웠을 때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주님을 진짜 믿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려고 했던 그 믿음, 그 중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오병기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다 우리가 믿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거 하나가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사명이 주어졌든 또한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개인적으로 가정의 일터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끄셨다면 우리가 주님 주목하는 일, 주님만 바라보는 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마음껏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내 일터도 주님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벌거벗 마음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구합니다. 참으로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은혜의 장중에 주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사랑 주의를 지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그런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순종만 하게 하시고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오직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살던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더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여지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선한 목적 교회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진짜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그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고 가정이 누리고 일터를 에서 누려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하여 주님께 봉헌하고 십일조와 감사헌금 성경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가 참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듯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전쟁 없는 정말 진정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열방이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코로나 확산이 이제 멈추고 오히려 대부흥이 전 세계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사랑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삶과 가정 위에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